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eat, dine, 둘 다 먹다 이러한 뜻을 갖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at 아주 익숙하죠? 생존을 위해서 몸에 음식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즉 먹다라는 모든 의미가 다 포괄되는 거죠. 그런데 dine은요, 시간을 내서 음식을 음미하고 즐기는 겁니다. 혼자 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일행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서로 즐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식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인은요, 고급 식당에서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대화 상대와의 즐거운 이런 대화도 나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들어간 표현들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usually eat dinner in front of the computer. 이때는 컴퓨터 기계죠. 컴퓨터 기계 앞에서 나는 대개 저녁을 먹는다. 여기다 dine 쓴다. 컴퓨터 앞에서 무슨 화려한, 호화로운, 혹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선 컴퓨터 켜놓고 허겁지겁 아니면 대략 시간을 두고라도 먹는 거죠. 먹는 건데 컴퓨터 보면서, 즉 그렇게 썩 고급진 경험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Cooking food at home is better for you than eating out. Eat out, 외식하는 거죠. 물론 dine out, 외식하다로 다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eat out 하면 그냥 다 포괄되는데요. 집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낫다, 외식하는 것보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 만들어 즐기는 이런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When you eat out for dinner, choose a restaurant that has healthy options on the menu. 네가 외식을 나가는데 for dinner, 저녁을 위해서, for lunch, 점심을 위해서, 즉 저녁 외식 나갈 때 식당을 선택해라 이거죠. 어떤 식당입니까? Healthy options, 건강에 좋은 옵션들이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속에 고기 대신에 콩버거를 먹을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On the menu, 메뉴 상에 이렇게 되죠. In the menu로 할 것 같지만 영어적으로는 on the menu입니다. 메뉴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I'm dining alone today. 오늘 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 식당에서 하는 말일 겁니다. 식당에서 보통은 친구와 가족과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혼자 먹고 있다 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때 I'm eating alone 충분히 이해됩니다. 즉 고급이냐 아니냐, 어떤 음식의 음미 부분, 경험 부분 이런 것을 꼭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면 eat를 써도 충분히 전달은 됩니다. 그러나 다인이 갖는 그런 고급진 느낌 전달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love the dining experience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의 그런 식사 경험을 좋아한다, 이 내용인데요. 느낌 오시죠? 대화도 나누고 서로 웃고 즐기며 또 음식도 음미하는데 만약 eating experience는 그냥 밥 먹는 경험, 식사만 하는 경험, 그래서 다인이 갖는 그러한 화려한 부분, 즐거운 부분은 조금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dining on a juicy steak. 나는 juicy steak를 먹고 있다. 여기서 on 다음에 나오는 것을 먹는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보통 eat는 그냥 eat something인데요. dine something 하기보단 dine on something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juicy steak가 뭐죠? 여기서 juicy라는 것은 설마 스테이크를 썰었는데 거기서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그런 개념 아니겠죠? 육즙입니다. 육즙이 풍부한 그러한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ine과 eat 같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더욱 영어적 실력이 향상되실 것이다 확신 가져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해주다, 살려주다 라는 표현으로서 spare, save 두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